아버지도 굉장하신 분이다 이 말이요. 성질이랑. 그쵸. 예? 네. 보통 아니시잖아요. 예. 그죠? 보통 아니시고, 그 보통 아닌 걸 넘어서, 어떨 때는 되게 호인이지만, 내 마음에 안 들면 칼이야. 그렇죠. 정이 없어요. 대주님은. 응? 정이 많으세요? 정이 많다고 생각하지만, 아니에요. 제가 싫은 거는, 그렇죠. 저는 그래서 끊는 거는 끊고, 제 나름대로, 네. 제 나름대로 마음의 정도를 좀 넓게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, 네. 안 그래요. 안 그렇더라고요. 안 그래요. 여기 대주님은 그 인정이라고 그러잖아요. 인정. 사람이. 그쵸. 근데 그게 굉장히 차. 내가 아니면 어제까지 좋았어. 어제까지 너무너무 좋고. 그래. 허허하하 했어. 근데 어제 잠깐 뭔 실수를 했어. 그지? 오늘 되면 단칼이야. 이거 내가 아니야. 그러면 이렇게 말이 법이라는 거지. 대주님은. 내 말이. 내가 생각하는 게 법이다고 하고 살고 살아왔다고. 고집도 그러고. 그러니까 한가정 못 지키신다고. 맞아요? 안 맞아요? 그거는 여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뭐 여복이 없어서 그런 게 그래서 이혼을 하셨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여 대주님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다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렇죠, 사람은. 예. 그런 조금 성격이 자체가 그래 꼬장꼬장한 데도 있고 분명하고 그런 성격을 갖고 계셨어. 뭐 군인이나 이런 거 하셨어야 되는 사주란 얘기야. 야, 이렇게 남을 이렇게 지시하고, 에?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다고. 누구한테 끌려가지를 못하잖아요. 제가 직장 생활을 초련에 한 10여 년 넘게 했는데, 그 사무실 가서 놈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전 의자에만 앉으면 저는 궁대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. 뛰쳐나가고 싶어서. 그러니까 놈이 직장 생활도 못하고. 직장 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뭐내 사업 하셨단 얘기야? 어? 예. 내 사업 하셨어도 마찬가지인데? 응? 예? 내 사업을 하셨어도 내 고집은 있으셨잖아요. 어? 내 고집이 있어서 융통성이 없잖아. 여기 아빠가 유도리가. 그죠? 어?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큰 돈을 벌고 아주 그냥 큰 부자로 되고 있어야 되는 분이 내 고집 때문에 망했다 소리가 나와요. 예? 인정해요. 그죠? 내 고집 때문에 다 망했다. 그러니 내가 나한테 오는 어떤 복이나 이런 거는 내가 발로 차고 살았다.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. 그죠? 근데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. 뭐가요? 그런 고집이나 승질이? 그 성질이 남아 있다고요. 아직도. 저도 그게 지금 좀 겁이 나요. 그럼. 왜냐하면은, 그래서 혹시 관제나 이런 게좀 있나. 가끔, 이러지 말아야지, 나를 다스리기는 해요. 근데 순간, 욱하고 그러면은 좀 겁이 나요, 제 자신이. 그래서 제가 사실 절을 같은 데 가서 참 절을 많이 하기도 하고, 다 좀. 근데 그래도 저는 하나 믿는 게, 저희 아버지가 제가 8살, 9살 때 돌아가셨는데, 항상 이상하게 아버지가 저를 뒤에서 좀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개인 택시를 좀 오래 했어요. 그래도 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사고가 나도 작게 나주게 해서 고맙고, 사실 다른 사람 같으면 죽을 사고가 났는데도 그냥 다치고 말고 이런 거를
아버님이 좀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. 그러시겠죠. 자손인데 자식인데 돌아가셨어도. 네. 그죠? 다 못 키우고 가셨으니 뭐 그분들도 돌보시는 건 있으시겠죠. 그죠? 그래도 앞으로도 그러고 그 성격은 조금 바뀌셔야 될 텐데 그게 조금 내가 봤을 때는 금방 바뀔 성격은 아니시고 조심은 하셔야 돼요. 항상 항상 뭔가 내가 욱하는 거는 누르고 사셔야 돼요. 아까 말했잖아요. 내 고집 때문에 망해 먹고 사는 사주팔자다. 내 욱 때문에 예? 그런다라는 거예요. 여기 지금 인연법 만난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양반도 그냥 일반 보통 사주는 아니에요. 이 양반도 이 양반도 한고집하고 이 양반도 평범한 사주가 절대 아니에요. 꼭 우리 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있어요. 이 양반도 그래놔서 어찌 보면은 대주님하고 잘 맞는 것 같아도 둘이 너무 이 직성의 싸움이 있어요. 각기 직성들이 두 분 다 높으시단 얘기예요. 여자분도 그러고. 근데 같이는 안 사르셨으면 좋겠다. 안 사를 거예요? 예. 네. 살지 마세요.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. 예. 네. 근데 왜 놓으셨어요? 그 인연줄의 끄트머리가 어떻게 되나?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신청이 작년에 한 건데 네. 어떻게 미루고 미루다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퍼즐을 한 달 전쯤에 제가 완전히 마쳤어요. 네. 퍼즐을 마치고 나서 그 사랑이라는 거의 반대가 증오, 애증, 원망, 애증. 그래서 이거를 그 복수라고 해서 뭐 막 어떻게 막 해하고 이런 생각은 없고 그 애증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단계별로다가 좀 아픔을 좀 주는 게 옳은가 하지 마세요.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2016년도인가 그때 밤중에 제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배 아프다고 오긴 왔는데 와서 약 주니까 가지도 않고 자꾸 머뭇머뭇 그래서 근데 그때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신랑이라도 있었을 때니까 제가 그 동네에 또 이사 간 게 한 12, 13년 돼요. 근데 이걸 어쩌지 이걸 어쩌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고서는 그래서 사실 이 관계도 갖지들 못하고 그냥 뭐다가 그냥 보냈어요. 근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.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냥 기다리라 기다리라. 근데 그게 아니라는 퍼즐을 제가 결국은 나 말고도 양다리인데 그 사이에 끼고 싶지도 않고 정리하세요. 안 사실 거면 굳이 뭐 안 사실 분은 뭐 늘 필요도 없고 근데 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맨날 눈을 뜨면은 쳐다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누가 하나 들어왔었어요. 그거하고 같이 직장 다니는 누가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에 이렇게 한 번, 많을 땐 두 번씩 이렇게 점사를 신청해서 보기도 하고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전화로도 하기도 하고 해요. 근데
그 퍼즐을 딱 맞춰보니까는 도저히 아니다는 결정이 제가 났어요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단계에서 내가 좀 혼을 내줘야 되나. 글쎄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. 제가 사람을 혼을 내라, 애증의 관계를 어떻게 극복해라 이 소리는 제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. 없고 어쨌든 뭐 이 두 분과의 관계에서 사실다 뭐 어쩐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. 이분하고 살 수 있는 사이는 아니고 뭐 관계에 대한 어떤 것들은 대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.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는 못해요. 그죠? 그리고 꼭 굳이 어떤 관계를 뭐 애증으로 남길 필요가 뭐 있어요. 그냥 원체 대주님의 성격이나 이런 게 그냥 그래 없는 걸로 하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대주님이 힘드신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이제 그 퍼즐을 맞추고 나니까 마음이 좀 마음의 병이 좀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럴까? 네. 확실하게 그 항상 그것 때문에 얘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는 스트레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살피지도 하나 들어왔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힌트를 많이 듣고 어렵게 오고 하다 보니까 퍼즐이라는 게 맞춰졌어요. 네. 그래서 그게 맞춰지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분노도 치솟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.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. 그 관계는 그렇게 하세요. 예. 아시겠죠? 그리고 예. 여기 딸. 예. 딸 같은 경우에는 딸이나 아들이나 봤을 때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사주로 나와요. 아들도요? 네. 아들도 그래요. 둘 다 자손들이 다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게 나온다. 여기 딸 같은 경우에도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빠 성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엄마하고 헤어지셨다고 해도 엄마 성격도 다 들어있다고요. 아니 저희 그 본처하고 애들 엄마하고는 지금도 가끔 네. 애들 때문에 네. 헤어진 지는 무지 오래됐죠. 네네.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재혼도 했었고. 네네. 그래서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혼을 겪는다. 이혼을 경험한다라는 거죠. 네. 이혼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이 딸이 혼자 사는 사주도 아니고 둘 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또 인연을 만나요. 둘 다 그래요. 둘 다. 아들도 그렇고. 아들도 그래요. 어? 아들도. 아들도 그래서 사주들이 조금 그래서 이 집에는 분명히 할머니 조화가 있어요. 내가 떼는 영예는 그래요. 자손을 못 낳아서 쫓겨났든 아니면 첩을 들어서 쫓아놨든 이런 할머니의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. 그래 놓으니까 자꾸 자손들 전부 다 여기 대주님부터 해서 전부 식구가 다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어려워요. 다른 거는 뭐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아들도 그러고 일한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다 해나갈 수 있는 자손들이란 말이에요. 뭔가 일적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다 해나가. 근데 다 좋은데 여기에서 나쁜 거는 다 인연법이 다 어려워요. 자손들이. 그 할머니 조정이에요. 이 집은. 그게 이제 아니 근데 그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에 이렇게 모셔놓고 그 밑으로 다 증조 작은 할머니 근데 이제 증조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버지 얼굴도 가물가물하게 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증조 큰 할머니가 아들 둘을 낳고 적은 할머니도 아들 둘을 낳고 거기서 적은 할머니가 난 적은 할아버지가 지금
자손을 못 낳아서 저희가 제사를 모신다는 그 적은 할아버지예요. 지금 자손 없이 간 작은 할아버지, 예. 이 할아버지 조화보다 할머니의 조화들이 많다니까요, 이 집은. 그 외에 증조 할머니. 네, 네. 할머니 이 조정이 많고 그 바람이 더 많아요. 그럼 지금 와서 그걸 어찌게 해야?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. 다 이혼 다 했는데 뭐 어떡할 거야. 이미 이제 이혼 다 했잖아요. 여기 저 대주님도 하셨고 딸도 하고 아들은 아직 안 했지만 아들도 안 했지만 아들도 상황이 뭐 완전히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헤어지면 남인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아들한테는 얘기를 하죠. 네가 저줘라 모든 일에서 무슨 뭐 걔들이 무슨 일 있다고 상의하기 전에 통화하면은 집에서 그냥 버릇처럼 나가는 게 남자가 좀 져주는 것도 이기는 거다. 그러니까 네가 항상 모든 걸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살아라. 뭐 그냥 말하다가 끄트머리는 아빠가 얘기하는 뜻 알지? 그냥 그렇게 하고 끊는 그런 그렇게 그것밖에 못해요. 네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대주님이 지금 자식의 문제라서 궁금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대주님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 못하세요. 예. 그러니까 자손들은 그냥 사주가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자손들도 아니란 말이에요. 두 번도 가고 하는 거니까 뭐 사람이 싫은데 어거지로 살면 뭐 하겠어요. 두 번 가려면 다 가면 되지. 그렇죠. 그죠? 그러니까 여기 큰딸도 사람은 들어와서 살 거란 말이죠. 또 할 것이고 지금 이 아들은 지금 만나는 여자나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. 나쁜지 아는데 이 아들도 욱이 있어요. 이 욱이. 그래서 착 뭐 아들의 비율을 맞춰준다거나 이러면 또 같이 살겠죠. 근데 아들이 식을 올린다, 결혼식을 하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예요. 이 아들은. 제가 지난 초봄에 왔을 때인가 그 둘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. 니들이 그 그래도 면사포라도 써야 될 거 아니냐. 아빠가 모든 경비 다 대고 할 테니까 니들이 둘이 결정이 지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라. 그렇게 오고 혹시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애라도 이렇게 해나 하게 되면 절대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잘 받아서 나라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해줬죠. 꼭 뭐 애기 가져라 뭐 이런 소리는 안 하고. 네네네.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사실 좀 궁금한 게 네. 제가 작년인가부터인가 아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왜냐하면 일하는 데 능률이 오르는 걸 보니까 네. 전 같지가 못해요. 네네네. 그래서 그리고 이상하게 무릎이 종아리가 그렇게 아프더니 무릎이 이렇게 아파요. 네네네. 나이가 드셔서 그러시지 뭐. 아닌데. 나이가 먹어서 그래요? 그럼요. 나이가 지금 그러시잖아요. 슬슬 아플 때가 된 거예요? 그렇죠. 아직은 애들이죠. 아유. 지금 아버지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서 제가 네. 핵심만 말씀드릴게요. 그죠? 네. 이렇게 뭐 몸 아픈 거는 그렇잖아요. 내가 활동을 많이 못하는 어떤 내 직업적인 성향도 있을 테고. 그죠? 무릎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거는 아니면 아빠 같은 경우는 혈관 계통 조심해야 되니까 혈관에 대한 이 관련된 어떤 병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런 거는 병원을 가서 검사를 미리 맡아보시고 고지혈이 됐든 뭐가 됐든 혈관계통의 건강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병원. 왜 무릎에 병원 갔는데 무릎에 뭐 병이 있대요?
관절염이래요.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약은 계속 갖다 먹고 있는데 네. 이상하게 오르막길 올라가면은 그렇게 막 미치는 거예요. 내리막은 아무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서 고치셔야지. 그죠? 그거는 운동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. 그리고 혈관 쪽에는 항상 저 해보시고 항상 검사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물어볼 거예요. 제가 그냥 그 나머지 인생을 조금 외롭고 뭐더라도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네. 짰는데 네. 그 결정이 잘된 결정인가? 혼자 사셔야 돼요. 그죠? 혼자 살아가져요. 혼자 사셔야 되는 게 아니라. 그건 왜 그러냐면은 괜히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네네네. 시간만 뺏기고 네. 그렇게 하고 제일 궁금한 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. 그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나중에 따를 것인가 아닌가. 그렇지는 않아요. 어려움이 따른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금전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네네. 할 수가 있는데 네네. 굳이 그렇게 안 하고도 그냥 엉뚱한 짓만 안 하면 그렇죠. 별로 쓸 일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네. 됐습니다. 네.